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그냥 뽑기가 아니라 여기 좀 특이한 이색 뽑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딱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쵸, 이 왼손바닥으로 이제 밀어서 뽑는 좀 특이한 뽑기고요. 자, 오늘은 열쇠 상품도 있고 뭐 다양한 상품도 있는데 일단은 열쇠 상품보다는 요 이상한 요거 제가 조금 탐나요. 오케이. 피트니스 세트 좋아요. 저거를 한번 뽑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넣어주시고요. 일단 이것부터? 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걸리면 손바닥이 안 내려가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상품이 이제 나오는 약간 그런 뽑기거든요.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맞았나? 여기 맞는 조금. 자, 어쨌든 가까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맞아, 또 너무 멀면 답답해. 좀 하루 종일 갔다가 하루 종일 오잖아. 왼쪽이 걸렸어요. 나쁘진 않아. 좀 느낌 좋지 그래도. 처음 했을 때 느낌이 나쁘진 않았어. 밀리는 게 확 밀려네. 아직은. 그러니까. 앞에 따라 이제 분들이 이제 많이 이걸 찌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는 모습 택배죠? 맞습니다. 가자. 손바닥. 딱 미는 게 갑자기 이렇게 확 오네. 제가 그치? 항상 같은 위치만 맞추고 있어요. 자, 왕손바닥 갑니다. 아, 또 오른쪽 끝에 걸립니다요. 자, 그때 했다시피 딱 저 걸리는 그 손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 하다 보면 안 걸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딱 깔끔하게 밀어주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점 아직은. 운이죠, 운. 근데 계속 같은 자리에만 멈추고 있어 기계가. 다시 쪽. 이게 락이 이제 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쵸. 같은 위치에서 기계가 약간 밀리던가 해가지고 계속 같은 위치에 이건 너무 일찍 멈췄다. 이거는 네, 이거는 너 잘못인 거야. 이거는 저의 실수. 기계 실수 말고. 열쇠는 3, 4, 7, 8, B 이렇게 있는데 상품이 다 비슷해요. 잡화. 네, 상품이 다 잡화고요. 일단은 뭐 따로 뭐 열쇠 뽑는 것보다야 그냥 상품분들이 좀 탐나서 저거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근데. 어떤 거? 그러니까 아니 뭐가 세트라니까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해. 그쵸? 일단 오늘은 요거 하나 목표로 열심히 밀어보겠습니다. 왕손파장. 이따가 혹시 다른 거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 또 다른 거 또 뽑을 수도 있죠. 그럼. 충분히 가능하지. 손바닥아 휘어라 휘어. 자, 얼마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헛! 좀 잘못 친 거 아니야? 이게 완전 조금. 완전 아쉽다. 지금 좀 잘했는데. 지금 좀 잘못 친 거 같은데? 벌써 이제 나오려고 하나? 약간 락이 풀린 느낌이랄까? 저기. 진짜 조금. 이거 한 끗 차이라서. 맞아. 근데 바보 컵같이. 안 됐나? 안 됐어. 계속 걸리네. 가자. 저 집중! 아이씨. 이게 또 빨리 멈추려면 그냥 멈추고. 맞아. 늦게 멈추려고 하면 밀려요. 그럼 기계지. 바보 컵이랑 비슷하지, 딱. 확 밀리는 거 느꼈어. 여러분도 느끼셨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내심이랑 운이 필요하지요. 밀려. 계속 버튼 위치. 여기 딱 여기 없어. 여기. 밀어. 안 돼. 아니면 한 번씩 다 찔러보는 거네. 라플린 아이가 있을까. 이거 일단 뽑고 하나씩 다 찔러볼까? 너무 빨리 멈춰서 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거 하나 뽑고 나머지 막 다 찔러보자. 7개 있으니까 7번 찔러보면 되지. 찔러보면 돼. 이거 하나 뽑고. 아니네. 저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자르고 싶다. 아니네. 이게 뭔가 소리가 나. 딱 여기 지나갈 때. 아 그래? 이러면서.
아, 소리가 나? 뭐 그런 거 같은데? 계속? 들어볼게, 나도. 네. 아, 이번에는. 어? 소리 안 나는데? 이번에는 안 난다. 이게 뭐야? 까비. 나 하나를 뽑고 싶다. 빈손은 안 돼. 아유. 딱, 보니까 이제 딱 잘못 치면 진짜 딱 맞긴 하겠다. 어. 손가락 딱 이렇게 조금 빗나가는 거 보면. 근데 계속 저 위치잖아. 어, 진짜. 계속 저 위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치. 조금씩 조금씩 어. 틀려지면 말이 되는데. 오빠가 이렇게 계속 똑같이 저 위치에 보면 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나 그럼 신이지. 그니까. 아, 또 똑같은데. 응, 딱딱 요만큼. 우리 이제 2만원째 하고 있지. 3만원째. 벌써? 어. 2만원 언제 넣었대? 내가 바로 넣었지. 어. 자, 이게 과연 얼마에 나올지. 사장님 얼마를 넣어 걸어놨을지. 그거 좀 궁금하긴 하다. 그럼 대충 다른 거 이제 아, 다른 어. 상품들의 그런 게 좀 보이잖아요. 그쵸. 설정할 수 있는 금액 따라서 나오는 거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 또? 아, 아. 이게 엄지손가락 또 걸렸어. 같은데 멈추는 거 보면 맞아 답이 나오죠. 아. 한국 좀 빨리 멈춰서 될까? 어, 일찍 멈추면 바로 멈추고 늦게 멈추면 밀리고. 자, 밀어. 아, 아.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아쉬웠는데? 어, 너무 아쉬운데? 이제 슬 나오나? 그러게, 좀 나올도 된 것 같은데. 약간 락 풀리나 이제? 그냥 밀어버려. 아, 아직 아닌가? 어, 모르겠어.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저번에 좀 잘 뽑지 않았나? 저번에 잘 뽑았어. 그치, 그때 좀 운이 좋았나 봐. 그러면. 어, 그때는 운이 좋았어 그냥. 이제는 이제. 이제는 진짜. 어렵게 해놨으면 어렵게 뽑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이 기계는 그랬어. 밖에 없지? 아, 아, 저희의 선택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맞아. 우와, 이 비싼 아이인가 봐. 10만원짜리인가 본데. 와, 진짜 1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와. 그렇게 넓은 생각은 없지만. 여기 찔러 있기 때문에 뽑아야 돼. 그치? 무조건 하나만 해야지, 뭐. 맞아. 아, 아니야, 아니야. 밀렸어, 밀렸어. 아, 밀렸어? 밀리는 느껴져. 이 플레이하는 보니까 더 잘 알겠지. 처럼. 되나봐. 그냥 뭐. 어? 어? 그거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한 번 남았는데. 대박 대박. 그 전에 그럼 아무도 안 했다 치고. 어? 뭐야? 이건 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한 번 더 밀어야 돼? 아 걸렸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밀었는데 이게 끼어가지고 일단 또 연락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고요. 혹시 뭐 다른 거 안 주시는 거 아니겠지? 뭐 일단은 제가 한 번씩 또 찔러본다 했으니까 한 번씩 찔러보자.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다 B? 어 바로 B. 이건 너무 아닌데. 안 돼. 어 너무 힘들어. 그럼 7번 올라가. 밀리는 게 아까 쟤랑 급이 다른데? 아 이거 약간 너무 조금 움직인 거 아니야? 어, 아 근데 뭐 많이 움직이면 쟤처럼 방금처럼 아, 그냥 맞네. 아주 난리칠까봐. 오케이 오케이 3번? 아니 요거 몇 아 그래 VR? 그래. 멀리 있는 거. 아, 되는 줄. 와 이거 좀 아쉽다. 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까도 이런 식으로 계속 됐기 때문에 맞아. 별로 희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8번. 혹시? 오! 와! 이거 되는 거 이거 될 것 같은데 뭔가? 자 방금 사장님이 연락 오셨는데 실시간 실시간 어, 요거는 챙겨주신다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뭔가 얘는 될 것 같지 않아 오빠? 아닌가? 이게 몇 번이야? 8번. 이건 뭐지? 마그넷. 아 저 척추 뭐 피는 것 같은데 뭔가 그림이 그림 봤을 때 뭐 건강해지겠고. 아니 5,000원 해볼래? 그래 5,000원 아 5,000원이 없다 근데 1,000원짜리 해볼래? 어 그래 느낌이 뭔가 나쁘지 않아? 어? 갑자기 느낌이 아까 그 느낌인데 맨 처음 그 느낌? 아까 그 느낌이 아닌데 이거? 네 일단 뭐 저희 오늘 하나 뽑았으니까 아니 뽑았는데 왜 안 뽑은 것 같은 이 기분은 그러게, 뭐죠? 그러게 멸망당한 기분 같은 느낌은 뭘까? 어쨌든 요거 하나 저희가 뽑고 갑니다. 락이 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서 맞아. 일단 저희 예상은 그런데 또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그래. 사실 그냥 저희 생각 같은 뭐 그런 거니까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하나 뽑고
한 뽑고 빈손으로 가는 뽑기.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